마쳤습니다. 미찌 너무 수고했어요, 정말. 잇지 너무 수고했고요. 아, 나 잇지도 너무 수고했어요. 잇지도 잇지랑 같이 아이스 활동 해줬으니까. 수고한 기념으로. 너무 수고했어요. 다 같이. 그래서 우리가 쏘아요. 트라우마 쉽게. 잇지 먹으라고. 언니, 빨리 먹어요. 댓글 읽고 갖고 와. 갖고 와? 댓글 읽고. 뭘 갖고 와? 댓글 읽고. 이나가 아, 잇지들 너무 보고 싶어서 저기 한 바퀴 뛰고 온대요. 아, 이미 뺀 거예요? 뺀 거예요. 아니, 안 뗐어. 아, 미안. 뗐지 마라. 떼 마라? 떼! 떼! 알았어.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 쓰레기 너가 잘 버리고 올 수 있어? 그래! 그럼 나 버린다. 한번 먹고 있어. 자, 갔다 올게! 오늘 유나가 여러 번 나가네요. 유나야, 고마워! 여기다! 뒷모습 비켰어. 유나야, 창문에 비춰 너의 뒷모습. 아, 너무 웃겨. 무슨 케이크예요? 이것은 티라미수처럼 보일 수 있는데 티라미수가 맞아요. 아니 티라미수인데 이제 케이크가 뭐야 방금 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티라미수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. 아이스크림 있고 그 위에 생크림 이렇게 카카오가 딱 쳐지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거죠? 네. 네. 아 맞아요. 여러분 안 그래도 팬사인회 때 생일이라는 분들이 많아서 생일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. 류진은 생일날 뭐 하고 싶냐고. 그래서 제가 저는 미역국 끓이고 싶다고 했어요. 저 미역국 되게 잘 끓여요, 여러분. 제가 그게 있었어요. 멤버들이 이제 뭐 음식 얘기하면 나 이거 잘해, 이거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채령이가 갑자기 나 강된장 되게 잘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럼 언제 한번 꼭 해줘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마트에 다녀서 오늘 강된장을 해주게 해서 저는 된장을 뭐 풀어서 우롱 넣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조가 되는 양념장을 들고 와서 그걸 풀고 하더니 어때 맛있지 이러는데 아니 잠깐 들어봐. 두부 사서 넣었지? 청양고추 사서 썰어 넣었지? 내가 다 한 거야. 근데 소스가 이거 있는 거야. 언니 소스도 맛있는 소스 내가 알아온 거야. 저는 채령이의 이게 너무 좋아요. 아, 근데 다들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. 다들 부엌에서 앉지도 않고 사서 막 먹었잖아. 맞아. 아니 맛있게 먹었는데. 맞아, 막 카페에서 써먹고 맛있어. 아, 맛있었어. 맛있게 먹었으면서. 맛있었어. 진짜 맛있어. 다음에 또 해줘. 제가 그 맛있는 브랜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얘지 그걸 잘해요. 오징어를. 어묵. 어묵 볶음. 맞아. 그리고 콩나물 무침. 성 내지 말아요. 어묵 볶음. 예지연님은 이상하지? 언니 막방 너무 기다렸구나. 아니 어묵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 아니, 가라앉자. 나 정성이 아니야. 쿡빵 같은 게 어묵 같은데 너무 그놈에서 어묵 같은데 진짜 왜 이래. 아, 저 쿡빵 하고 싶어요. 쿡빵. 저 한식 잘해요. 저 잔치국수도 잘해요. 언제 해줄 거야? 저 라면 잘 끓여요. 저는 해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. 당신들이 먹는다면. 당신. 나도 라면 잘 끓여. 자네께서. 내가 라면 해줄게. 나 라면 안 먹는 거 알지? 어떻게 라면 거야? 진심이었어. 잠깐 어떻게? 잇지 V앱 최소한 다섯 번 돌려봐야 해. 멤버별로 다 다른 말해서 한 명 집중해서 돌려보신대요. 정말 저희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믿지가 힘들 수밖에 없어. 여러분 심심하지 마시라고.